3천 원이에요. 네. 여기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어머, 아빠가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? 보면 볼수록 저랑 좀 많이 비슷한데요. 아유, 아 여기 어디다 수저를 얹어요 지금? 청소에, 요리에, 아침 깨워서 등원시켜, 잘생겨. 와 정말 이래서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. 집에 있는 남편들과 비교가 되면서. 살림남에 처음 나오는 어떤 스타일 유형의 남편이라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. 아니야, 그래도 요 시간 안에 이따 이천수씨 것도 볼 거니까 다시 또 이제 우리 남편이 멋있어 보이는 순간이 올 있어요? 거니까. 네. 일단 보세요. 먹지를 또 잘하네요. 어, 볶음밥을 그냥. 아, 어머, 맛있겠다. 영양 가득 그냥. 아빠. 아빠. 아빠 거, 엄마 거 어딨어? 엄마. 엄마 어린이 귀여워. 그러니까 누구라고? 오빠 냄새가 괜찮아? 장난이 아닌데? 이게 냄새 언니. 아이고. 그냥 맛있어? 엄마도 엄마. 와 진짜 맛있나 봐. 저 애기들은 맛 없으면 진짜 안 먹거든요. 아 진짜 맛있어. 어, 저러면 또 해주지. 저렇게 말하면. 아, 오빠 김치 부친 게 맛나는데? 칭찬이야? 응? 김치 칭찬이지. 아, 내가 며칠 전부터 김치전이 먹고 싶었거든. 진짜? 응. 유인이 이걸 잘 먹는데? 응, 너무 잘 먹는데? 호박이랑 막 당근 다 들어가 있어. 진짜 맛있어? 응. 아, 아까 체코에서. 아, 너무 맛있다. 아. 두 명 다 샀나? 어? 신랑은 샀잖아. 어쩌고 코도 예쁘게 오대요. 근데 이제 유치원 가서 동영상도 찍어야 돼. 뭐 사진관 가서 찍을 필요 없고 집에서 찍은 사진도 괜찮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. 여기서 찍을 거야 그럼? 집에서 찍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. 오! 아. 아이고. 그냥 꿀까? 꿀까?